CJ 대한통운 17% 보유하고 있고요. 11만 3,463원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송민석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예. 이 종목 어떻게 봐요, 전문가님? 우선 저도 좋게 봅니다. 오, 예. 좋게.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게 봅니다. 아주 좋게 보는 걸로. 예, 아무래도 예. CJ 대한통운 하면은 예. 물류 대표적인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커머스 시장, 그런 시장 자체도 많이 계속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 심지어 오늘 주문했는데 퇴근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택배, 이동, 이런 물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택배 물류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CJ 대한통운에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무겁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선 실적을 좀 같이 보게 되면요. 최근에 계속 실적 개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실적 개선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아무리 무거운 종목이라도 이 기술적 분석을 확인을 해야 돼요. 즉 차트로 봐야 되죠. 예. 오늘 안으로 다 끝나겠어요? 예, 곧 끝납니다. 택배처럼 쭉 끝납니다. 실적까지 네. 나가서 이게 너무 왜냐면 제가 하시니까. 집 앞에까지 배달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네, 빨리 예, 예. 빨리 해드릴게요. 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예. 무거운 종목들은 그래도 일봉 차트보다는 그래도 주봉 차트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근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탈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3만 원대에 있는데 그래도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3만 원에는 그래도 좀 일부 이익 실현하셔라. 근데 다만 좀 천천히 갈 수 있다. 이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 예.